구독, 좋아요, 꾹! 지녀 허락하고 안녕하세요. 어머, 이거 뭐야?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자, 지금부터 본인의 키, 나이, 몸무게, 선고, 성향, 그리고 닉네임까지 여섯 가지 정보 야무지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키는 165고요. 네. 나이는 44살이고요. 네. 예, 사는 곳은 부천이고요. 네. 성향은 바텀입니다. 닉네임은 샤우트입니다. 닉네임은 샤우트. 예. 우리 샤우트님께서는 뭐 지금 굉장히 용기를 내줘가지고 이렇게 전화를 주신 것 같아요. 지금 김뜰뜰 채널 여태까지 전화 데이트 해주셨던 분의 최고령이세요. 예,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44살 대선배님께서는 어떤 고민거리가 있으셔서 이렇게 연락을 주셨을까요? 아, 저는 고민보다는 네. 제 닉네임이 샤우트라서 회원분들 위해서 노래를 한 곡 부르고 싶어서 전화 신청했습니다. 닉네임이 샤우트여가지고 우리 똘추들을 위해서 샤우팅을 들려주시고자 이렇게 연락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 예, 맞습니다. 어머머, 어떤 노래 준비하셨어요, 혹시? 늦은 밤이긴 한데 네. 지금 이 순간 뮤지컬 어머! 지금 네, 이 순간! 이거요? 네, 맞습니다. 어머! 어머, 너무, 너무 좋다. 자, 그래요. 아무튼 우리 지금부터 우리 샤우트님의 우리 가창력, 지금 이 순간, 우리 뮤지컬 지금 이 순간 한번 들어볼까요, 여러분들? 저 물 한 잔만 먹고 오겠습니다. 아, 네네, 긴장하지 마시고 느긋하게 릴락스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네, 시작해주세요.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이 순간 나만의 꿈이 나만의 소원 이뤄줄지 몰라 여기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 지금 여기 말로는 뭐라 할 수 없는 이 순간 참아온 나날 힘겹던 날 다 사라져간다 이처럼 멀리 지금 이 순간 마법처럼 날 묶어왔던 사슬을 벗어 던진다 지금 내게 확신만 있을 뿐 남은 건 이제 떨치고 일어서 세상으로 미쳐 맞설 뿐 지금 이 순간 내 모든 걸 내 육신마저 내 영혼마저 다 걸고 던지리라 마치리라 애타게 찾던 절실한 소원을 위해 지금 이 순간 나만의 길 당신이 나를 버리고 저주하여도 내 마음속 깊이 간직한 꿈 간절한 기도 절실한 기도 지녀 허락하고 서 어머어머어머어머어머 어머 우리 샤우트님 네 어머 샤우트님 근데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혹시 교회 다니세요? 샤우트님 아 마음속으로만요 마음속으로만요? 네. 아니 제가 처음에 일단은 너무 반전인 게 갑자기 에코를 키셔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고 저희 고모부랑 목소리가 똑같으세요. 아 그러세요? 우리 고모부가 찬송가 부를 때 목소리랑 너무 똑같아가지고 제가
오, 저번에 아무튼. 배꼽 빠지게 웃었네. 아무튼. 어머, 샤워드님 근데 노래 너무 잘하신다. 감사합니다. 그 노래를 그냥 취미로 하시는 거예요? 취미인데 방송에도 좀 나왔었습니다. 어디, TV요? 네. 어머, 뭐, 어딘지 물어봐도 될까요? 어딘지? 아침마당이요. 어머, 진짜요? 네. 오, 우리 아무튼 방송에서 출연하셨던 우리 연예인급의 우리 또 샤우트님을 모셔보셨습니다, 여러분들. 네. 혹시 샤우트님, 우리 많은 뚫추님들께서 한곡더 불러달라고 이렇게 앵콜을 요청했는데 혹시 준비된 곡 하나 더 있을까요? 예, 있습니다. 역시 준비해오셨을 줄 알았어요. 그래, 우리 어떤 노래일까요, 다음 노래는?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예예. 아, 제목이에요? 예예. 저한테 말하는 줄 알고. 그래, 아무튼 다음 노래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네. 네. 어머, 되게 순수하신 것 같다. 우리 혹시 샤우트님 어떤 일 하시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직종? 탈모 치료사요. 어머, 저 근데 김뜰뜰 같은 경우에는 탈모는 아닌데, 이 앞머리 그 헤어라인 교정을 하려고 하는데, 혹시 이런 쪽도 이렇게 좀 관련 있나요? 예, 모발 이식도 합니다. 어머, 진짜요? 어디, 그 강남 네. 쪽이세요? 어디, 병원이 어디 쪽이세요? 방배동이요. 방배동이? 어머, 연락 드릴게요. 명함 주세요, 알았죠? 어머, 이렇게 또 이렇게 우리 똘치들과의 인연이. 아, 그래. 우리 샤우트님? 네. 가수는 조정현입니다. 조정현. 조정현이 부릅니다. 그 모발까지 사랑한 거야. 너를 처음 만난 날 소리 없이 밤새 눈은 내리고 끝도 없이 찾아들 기다린 사랑의 시작이었어. 눈 내리고 외롭던 밤이 지나면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종소리. 혼자만의 사랑은 슬퍼지는 거라 말하지 말아요. 그대 향한 그리움은 나만의 것인데 외로움의 가슴 아파도 그 아픔까지 사랑한 거야. 어머. 아, 이 노래 뭔지 알아요. 제목만 들었으면 몰랐는데, 이거 많이 들어본 노래거든요, 저도. 맞아요. 노래 너무 좋다. 감사합니다. 샤워트님이 오늘 불러주셨으니까 제가 앞으로 자주 들을게요, 이 노래.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샤워트님 아무튼, 그리고 하고 계신 일 계속 앞으로 잘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이렇게 우리 똘씨들한테 감미로운 노래 들려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저도 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혹시 샤우트님, 제가 궁금한 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문해드려도 될까? 해도 될까요? 예. 정말 궁금한 게 하나 있었는데, 그 지금 지금 그 에코는 어떻게 들으신 거예요? 저 휴대용 노래방기기입니다. 아, 휴대용 노래방 그 마이크 같은 거요? 예,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처음에 여보세요 할때 그렇게 에코가 켜져 있었던 거군요. 그리고 아무튼 샤우트님 오늘 이렇게 용기 내주셔가지고 굉장히 감미로운 노래 들려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저도요. 네, 조심히 들어가시고, 앞으로도 자주 들어오셔가지고, 노래 많이 불러주세요. 예, 더위에 몸 관리 잘 하시고요. 네, 우리 존재 화이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모발까지 사랑한 거야.